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늘 기도를 앞세우고 늘 주님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22일 날 영국 성공회에서 이상한 것을 하나 결정을 했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성도 여러분들 아시죠? 영국의 옛날에 국교입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회가 미국으로 영국 사람들이 이민을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뭐 이민이라기보다는 나라를 뺏으려고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성공회가 미국에 와서는 이피스코팔 처치로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성도 여러분들 그 이피스코팔 처치가 이게 아마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416년 동안 지켜오던 규정을 하나 폐지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이게 2월 지난 2월 22일날 이제 모든 성공회 사제들은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다른 날 드려도 된다고. 이유는 뭐 신학적인 데서 이유가 나온 게 아니라 그들 환경이 지금 교회가 그냥 다 죽어가고 있고 사제들은 목사님들은 나오지를 않고 신학교 공부하러 오지를 않고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막 여러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다 쫓아다닐 수가 없는 거라. 사정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지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에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사람들에게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70% 이상이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는 80% 이상이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70%, 80%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는 숫자는 거의 없습니다. 뭐 많아야 3%, 4%?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유지되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교회 가서 하려니까 안 맞으니까 물론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랬지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겨지는 게 아닙니다. 뼈가 부서져도 주일날 지키면서 몇 교회를 가면서 설교를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은 주일날 늦게라도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지 아무 날 이제는 드려도 된다라고.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뭐 하나하나 이렇게 없어지는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오늘 성경 속에 쑥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의외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번 찾아놔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찾아놔 주시고요. 우리 지난 주일날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that's enough. 그거로 우리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하면은 안 보여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눈으로는 만나지는 못하지만 응답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만나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쭉 갔는데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이라는 단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나의 무엇을요? 계명을 지키라. 이거는 뭐 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더라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무엇을요? 계명을 지키라. 이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물고 나갑니다. 16절.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쉽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 2000년 역사와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 주님 계명 지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버려둬도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것은 언제까지 안 지키나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안 지키더라고.
그럼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16절부터 쭉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뭐요? 보혜사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 성경에 성령님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겠다, 오도록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도 그 보혜사가 다른 대언자가, 다른 돕는 자가 와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뭐요? 보혜사를,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뭐 방언합니다 샥 뭐 이런 게 없어도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님을 받아서 나한테 성령님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성령님이 있는 분은 성령님 나와 언제까지 합니까?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보혜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요? 계명.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그러면요, 그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됩니다. 일주일은 됩니다. 한 달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그대로 붙들고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간구하겠다고 그러면 대언의 영, 보혜사를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고. 17절 저는 뭡니까?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함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너희는 보혜사 성령님을 아나니 보혜사는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곁에, 여기 오늘 세 번이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뭐를 지킬 수 있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꽉 깨면서 못된 짓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을 합니다. 그때는 무엇이 나옵니까? 성령님을 붙들거나 곁에 계신 성령님과 의논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은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왜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성령님이 어디 속에요? 내 속에. 지금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저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또 너희 어디에요? 속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심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걸 믿으면 나한테서 무슨 능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의 능력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도 고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도 쫓아내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요,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늘 고민거리였어요.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18세기에 제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제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미국 전체가 들썩들썩합니다. 전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 이제 묘한 것들이 하나 나타나는 겁니다. 막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와 그러면서 막 웃는 사람. 예배드릴 때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홀리 레프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웃는 사람이 있고요. 막 성령 받았다고 어떻게 못하겠다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막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이 있고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있고 거품을 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분들이 성령님의 역사일까 아닐까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도 그 고민은 계속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막 예배가 뜨거워지는데
일군의 무리들이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어떤 집회를 가면 막 그런 현상들이 막 너무너무 두드러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게 18세기부터 고민이었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지금 신사도 운동 그러는 뭐 이런 것들.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게 뭔가 하면은 저기 남쪽 지방에 가면 IHOP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 팬케이크 먹는 팬케이크인가요? 예. 그거 먹는 집하고 이름은 똑같지만요.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이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도 막 예언하는 분들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예언도 하고, 막 당신은 뭐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막 병도 고치고, 이제 그 어느 선까지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어느 선까지가 이게 그냥 믿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18세기 때부터 막 엄청나게 고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그런 현상들이 막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님이 그러라 그러는데, 교회를 연구하고 오랫동안 지켜본 분들은 퀘스천마크가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악령도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흉내를 잘 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건가? 아니면 이게 믿을 수 없는 건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막 사역할 때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고 이분이 그 현상들을 막 보면서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거를 어떻게 그 일은 성령님이 한 게 아닙니다, 저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굉장히 면밀히 살펴보고 가이드라인 비슷한 것을 주었어요. 성도 여러분들, 진짜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우리 어떨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예배를 드려보고 같이 있어 보니까 묘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제 예를 들면 몸에 나타나는 표시들, 막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몸에 표시가 나타나는데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기절을 하고 입에서 거품을 풀고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비틀고 아하하하 막 깔깔깔깔 웃고 이런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몸의 표지가 나타나는 걸로 성령께서 임하였다고 그렇게 쉽사리 판단하지 말아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내 속에 있다고 막 흥분된 감정이 일어나는데 주체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도 잘 한번 살펴봐라. 성령님이 내 곁에 내 속에 있는데 막 즉각적으로 형제여 자매여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즉각적으로 예언하는 것도 조심해서 봐라. 어떨 때는 그 예언 말씀이 때로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심해서 보아야 된다.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성경 구절을 갖다 대었잖아요.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시험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갖다 대는 것조차도 조심해서 봐야 된다. 참 이게 분별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확실한 거 있다는 겁니다. 이 확실한 거는 이분들도 자기들이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맞아, 이거는 성령의 역사에 그런 확실한 게 있다는 겁니다. 몸에 나타나는 결과나 흥분된 감정이나 즉각적인 계시나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사랑이 깊어진다. 성령을 받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고약스럽고 싸납고 하던 성격들이 싹 바뀌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 있잖아요. 따뜻한 거 있잖아요. 이게 막 몸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하고는 길게 가는데 다르지, 이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죄를 제거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끊으려는 열망. 막 은사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도 보니까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8세기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면 까락거리고 넘어가고 호호거리고 하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서는 예배 드리기 전과 똑같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두 번째가 내가 세상에서 짓던 죄들, 저거 아니지 그러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끊으려고 그러고 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망이 깊어지더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망이 더 깊어지더라. 이건 오랫동안 이거 자기 주변의 교인들과 성령의 역사를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저 예일대학 총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뭐 이분 책들 이렇게 보면 되게 성경적으로 깊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이 내 곁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럴 때 겉으로 막 감정적인 거나 이런 것보다는 건전한 교리에 대한 신념이 확고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막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거 치중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교리와 그런 거에 대한 신념이 확실해지더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이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생활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낸 글들을 다 보면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어떤 분이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첫째, 모든 현상이 주님에게서 온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현상이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그런 게 꽤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요, 모이면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고 막 성령님 역사 같은 게 막 있었는데 그걸 잘 면밀히 오랫동안 관찰해 보고 내놓은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주님에게서 온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영들이 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 요한이 이런 글을 썼죠. 영들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시험해보라 그랬죠. 이게 주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영들을 시험해보라고. 세 번째, 지역교회와 교회의 설교 사역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 밖에 사는 데는 되도록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좋지 못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랬습니다. 지역교회와 교회 사역, 설교 사역으로부터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데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들이 제가 이제 어디 조사를 해 나온 것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현상, 또 그거는 좀 의심스럽고, 이런 현상은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 거 확실히 맞고, 그다음 현대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내어놓은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번개 용성이라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왜 번개팅이라고 있죠, 그렇죠? 우리 언제 한번 볼까 그러면 막 연락해서 금방 이렇게 만나는 거. 번개 영성은 뭔가 하면 특정한 목사가 특정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매우 극적인 감정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 그런 거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번개 영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면밀히 보시면 특별하게 한번 뻥 이러면서 완전히 바뀌면서 평생을 바뀐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평생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그 사람의 성품을 바꾸고 점진적으로 깨달아가게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성화되어 가더라고. 이게 번개 모임으로 즉각적으로 은혜 한번 받아가지고 내가 하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연구하는 분들은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보혜사를 우리 주님이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뒤 문맥이 내가 구해서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 옆에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있게 하는데 앞뒤 문맥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를 지킨다고요? 계명을 지킨다고. 그리고 이제 뒤로 이제 넘어가면은 다시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이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계실 것을 얘기하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자가 사랑을 받을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로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제가 부흥이라기보다는 이 장소가 우리 이게 지금 우리 8만 8천 스퀘어 피트잖아요. 우리 건물이 이것도 모자랄 만큼 꽉 차려고 그러면 딱 한 가지 있으면 됩니다. 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서 암 환자만 나오면요, 미국에 있는 모든 암 환자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합니다. 이게 8만 8천 스퀘어 피트가 좁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은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 속에서, 그리고 그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바뀐 모습으로 역사하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그런 병 낫는 은사가 정말로 눈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두세 사람씩만 팍팍 나왔다 그러면요, 이거 다시 지어야 돼요. 이게 모자라요, 모자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나가서는 다 이상해지더라고.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인데, 이게 겉으로 막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그럼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해요?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가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요? 보혜사를 보내놓겠다고.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리라.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보혜사를 통해서 합니다. 이 설명은 제가 오늘 목적이 아니니까 그냥 막 넘어갑니다. 21절. 지금부터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십니까? 우리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게 조금 앞뒤 문맥으로 조금 논리적으로 되어 있지만 해석 못할 거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을 거다. 그러면 나도 그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는 어려운 게 없잖아요. 어려운 거는 우리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우리가 하는 부분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베이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요. 이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나 이렇게 보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5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15절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조금 전에 그 말씀 한번 주실래요? 다시.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어떤요? 지키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진짜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진짜로 감사하는지는 딱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서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그를 사랑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는 천부의 사랑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명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들,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이거 뭐 제가 답을 드리려고 지금 묻는 거 아닙니다. 계명은 크게 보면 성경 말씀 전체가 계명입니다. 조금 더 좁혀서 보면 십계명이 계명입니다.
또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앞뒤 전후 좌우로 이렇게 가면은 주님께서 계명 같이 이렇게 명령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계명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것들입니까? 저 모세오경 있는데 이렇게 쭉 가보면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내 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늘 위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 속 깊은 데도 갈 이유도 없다. 내 말씀은 벌써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술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술에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안 지킨다는 겁니다. 너희가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통탄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씀을 지키면 복도 받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에 올라올 필요도 없고 저기 땅속으로 물속으로 갈 필요도 없고 그 말씀은 벌써 너희 마음에 너희 입술에 있는 말씀이다. 그걸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지키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지키면. 지키면. 지키면 내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뒤 전후 좌우로 아주 가까이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들이 있지만요, 제가 성경을 찾아달라고 그랬죠. 13장 34절 한번 보실래요? 13장 34절. 오늘 이 말씀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평생 하나님 사랑받고 복받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면 됐지 끝이지 뭐 다른 뭐가 더 있어요? 몸이 좀 아프면 어떻고 조금 못 살면 어떻고 뭐 좀 불편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야 돼. 이거는 성경에 없잖아요. 그냥 우리 상황이 이러도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그 대체 있지 enough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찬양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참 독특한 성경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저기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뒤 좌우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들을 많이 주는데 오늘은 뭐라 그럽니까? 이게 무슨 계명이라고요? 이게 새 계명이라고. 이 새 계명이 뭡니까? 그럴 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게 왜 새 계명입니까? 그럴 때 그 뒤에 내가 너희를 모처럼 사랑한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로 표현되잖아요.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맞아 쉽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간구하겠는데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알고 그가 너희와 함께 있고 그가 너희 속에 있으니까 그분 붙들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다. 수동태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이 정리가 다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저기 높은 데 계시다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뿅 비둘기 타고 내려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어디요? 우리와 함께. 어디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사역을 못하도록 내 욕심대로 자꾸 이렇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늘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거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너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가롯신 아닌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나타내려 아니하시나이까. 이거요, 이 당시에 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가 메시아에 대한 자기 속 생각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아는 세상에 쫙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총지휘를 하고 로마를 무찌르고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이 다 유대인들 밑에 복종하고 메시아 밑에 복종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드러나야 되죠. 세상에 드러나서 우리 자기들한테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종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가만 보니까 세상은 알지 못하고 너희는 알고 너희 곁에 있고 너희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답답, 속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만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 모르게 하세요? 이게 이제 22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22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는 그에게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메시아 나라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로마를 넘어뜨립니까? 이 사랑으로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막 샬라샬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을 세상에 베풀어 주면 그것으로 메시아 나라가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 보고 사랑하라 그랬지만 사실 그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1923년 미국 북장로교에서 목사가 안수를 받으려고 하면은 다섯 가지를 서약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 그래야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1923년 지금부터 한 100년 가까이 좀 되죠, 그렇죠?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성경 무엇을? 두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났다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네 번째, 예수님 기적의 사실성. 그 기적은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이거. 다섯 번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이거를 믿어야 1923년까지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근데 1924년도에 자유주의자들이 막 천 몇백 명이 그 교단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리 그거 안 믿어도 목사 안수 준다. 그래서 거기 있는 무리들이 나와서 다른 교단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100년 전부터요, 성경 말씀을 안 믿는 무리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신학교를 장악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맙게도 우리 교회는 뭐 담임 목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저부터 그런 거는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는 근본주의자라고 그러죠. 말씀대로만 믿는다고. 저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장 1절부터 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지금 그거 가지고 얼마나 과학계가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줄 아세요? 수십억 년 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수십억 년,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바뀌어 왔다는 겁니다. 이 자기 적자 생존을 위해서 진화해 왔다는 게 그 속에 다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수십억 년이라도 단순간에 변화를 시킵니다. 그거를 과학으로 설명하려니까 수십억이 들어가지, 수십억 년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지켜봐라.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게 표지가 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참 많이 사랑해 줄 것이다. 우리 그 사랑 가지고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귀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이런 말씀들이 참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믿는 까닭에 세상 나가서 주님의 말씀 따라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